여수 한 대학의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실태.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. 이 학교 전현직 총장이 정원 미달 학과 교수들에게 폭언을 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. 조희원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 당시 한양대 총장이 모 학과의 교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. 당시 이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한 학생의 수는 정원보다 모자랐습니다. 그러자 전 총장은 학과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화를 냈습니다. 어떤 손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한 교수가 질문하자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적자라고 답합니다. 아, 저희들은 그만큼 학생들 빼먹었습니까?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학교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습니까? 뭔 일이 안 돼? 뭔 적절한 일입니까? 아니, 지금 세 사람에서 몇 명씩 빼들 받았어요. 최소 45명 받은 거 아니에요? 교수들에게 학생 유치 책임을 전가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수익이 나지 않아 학과를 없애겠다는 총장과 담당 교수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자 당시 기획실장 임모 씨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임 씨는 논쟁과 상관없는 교수의 태도를 꼬투리 잡아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. 제가 지금 닭발죽 있는 겁니다. 고압적인 태도와 욕설은 이후로도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.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임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양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